제가 결혼할 때 브라이덜 샤워를 맞아. 못 했거든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한번 그 한 해 풀어보려고. 블라프 하이! 오라! 자연스럽게?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정이에게. 벌써부터 억울하다. 지금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 아니요. 브라이덜 샤워를 하려고 서지 언니는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풍선 맞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상풍선 샀어. 저는 케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실이는 네. 케이크 준비하고. 제가 만든 케이크는 아니지만 예쁘게 세팅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얼굴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친구들이 다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빨리 이제 얼굴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얼굴 준비 1단계. 짜란! 메디큐브 제로 모공패드예요.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 거의 2통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메이크업 하기 전에 꼭 써주고 있거든요. 피지나 각질이나 블랙헤드가 있으면은 막 피부가 오돌오돌해가지고 그렇게 막 화장이 싹 먹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패드가 그런 거를 딱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준 느낌이 되더라고요. 짜란! 앞에는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매끄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하고 싶은 날은 오돌오돌한 면으로, 좀 피부가 예민하다, 민감하다 싶은 날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면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거 진짜 화잘먹 패드? 화장이 너무 잘 먹는 패드? 이렇게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피부랑 결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광이 싹 올라와요. 짜란. 그리고 이게 모공 패드잖아요. 그래서 요즘 마스크를 써가지고 모공이 좀 넓어진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토너 대신으로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올려서 모공 팩으로도 써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탁 저녁에 해주고 TV 같은 것도 한번 보고 나면은 모공 타이트닝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짜란! 화장한 바탕 얼굴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요거 모공 패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벤트를 열어서 20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이벤트 꼭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광나는 메이크업 할 준비가 됐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제 걔네들을 본격적으로 찍어볼까요? 친구들아! 나와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얼굴이 브라이덜 샤워에 맞게 옷을 입었는데 아직 얼굴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걔네들을 찍어보려고요. 우리 메시아도 오셨어요. 메시아 보여드릴게요. 나를 따르라 몰라. 자료화면 넣어주세요. 주님. 그래 이제 빨리 변신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다들 메이크업 찍어본 적 있어요? 아 현정이 있어. 나 있어 있어. 나 없어. 나 없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이 세 명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유튜브 꿈나무. 유튜브 꿈나무예요. 유튜브 닉네임 뭐지? 저 정연실이요. 정연실이라는 채널, 김서지라는 채널, 현정이 편하다. 편하다. 나 무시하지 마, 100명 유튜버야. 800명이니까. 나 8,000명. 우와. 근데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됐어. 우와. 나도 1년에 2번 올리는 것 같아. 1년에 2번. 시즌별로 올려줘, 이제. 그러게, 분기별로 올려주세요. 어떻게 뭐하고 사는지.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뭔가 브라이덜 샤워하는 거 같으니까. 제가 결혼할 때 브라이덜 샤워를 못 했거든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한번 한 해 풀어보려고요. 근데 결혼이 12월인데 브라이덜 샤워를 미리 하는 편. 미리 하는 거. 미리 하는 편. 서지 언니도 혹시 미래에 결혼하실 거니까 언젠간 하겠지. 다음 하자 오늘. 오늘 하자 언니. 아, 다음 세 번째 언니 하자. 너도 해. 나 뭐 하지? 또 할 수도 있잖아. 리마인드 브라이덜 샤워. 또 할지도 모르겠다. 또 할지도 모르겠다. 맞아. 성경아 나 오늘 네가 쓴 립들. 오 그 좋지. 응 너무 우리 같은 웜톤에 딱 맞아. 뭔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립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 피치 시나몬 095. 요즘 이거 진짜 예뻐서 잘 쓰고 있어. 스킬라 서울 세듀셔. 이거 되게 핑크다. 너무 예쁘지? 예쁘다. 약간 웜톤 핑크거든요. 오늘 난 좀 블러셔를 강조해 줄 거야. 너무 기쁜 사람처럼. 기쁜? 뭔지 알지? 보통 세게 하면 기뻐 보이는 거 같아. 저 눈썹 좀 빌려주실 분. 여기. 나 지금 한쪽만 그리고 빌려줬어. 찐 친구 아니야? 진정하다. 이거 진정한 눈썹.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정말 낡았어. 글씨가 하나도 다 지워져가지고 어디 건지 알지? 페이스샵 디자인. 너 펜슬인가? 글씨가 다 지워져. 부드럽고 찡하지가 않아. 진짜 부드럽다. 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하이라인 그때 제가 못생겼잖아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우리 립은 하나씩 소개해주자.
아까 여기 미샤 소개했고 화장에 뭐가 좋을까? 아 똑같은 이거 이거 진짜 최애야. 코랄 나는 코랄. 저는 이거 요즘 좋더라고. 헤라 헤라인데. 야 왜? 설마 너도 있어?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촉촉하고 하도 많이 써서 이 밑에 컬러가 그냥 사라졌는데 이거 정보에 썼겨. 나는 462. 이게 되게 글로시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약간 컬러감이 있더라고요. 난 이거 소개해줘야지. 립 말고 립인데 슬리핑 마스크 이거. 이거 진짜 바르고 자주 촉촉하고 좋고. 아니 나 촬영장 가니까 메이크업 하기 때 이걸 미리 발라두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그리고 면봉으로 이렇게 살살 하면 각질이 제거되니까. 너무들 빠르다. 발사 한번 보여주세요 은실씨. 네. 아~ 이쁜 몇이야? 여러분 이렇게 머리띠까지 쓰고 화장을 완성했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공주 공주 공주. 호텔을 그래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늙은이들 아니야? 아, 다 모르는 거 아니야? 은실의 사람들?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빛이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제일 잘 나와서 여기를 저희 포토존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조명도 너무 예쁘고.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우리? 좀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되게 잘 나온다. 우리 이따 여기서도 이렇게 네, 셀카 하나 찍자. 셀카 돈이다. 조명 있어. 조명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그치? 자꾸 손 흔들어요. 여기 유튜브 처음 찍어봐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이거 아니야? 유하 유하 올라프 하이 올라프 하이 올라.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네요. 브라이덜 샤워에 딱인 것 같아요.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 예뻐요.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완전 뉴욕 감성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미쳤어, 미쳤어. 진짜 너무 예뻐. 지금 뉴욕에 있는 그런 뭔가 신부님 같아요. 쌤은 백설공주예요. 사과 한입 먹어봐. 한입, 네, 한입 베어주세요. 그거지. 오, 포즈 좋고. 너무 아저씨 같았다. 에이. 이 그림이 너무 예뻐. 이쪽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 그림이. 야, 야. 내가 자연스럽게. 저예요 잘 살아. 점점 이거 누구야? 결혼 무덤이다. 누구야? 제가 경험자로서 뽑아냈습니다. 나 여기 비워놨다. 현정 아트 그래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어쨌든 사랑해. 행복하자. 이것도 현정이가 고마워. 짜라라. 먼저 맛있는 밥을 먹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대박. 엄청 커. 여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봐. 샌드위치거든. 여기 진짜 맛있어. 나 한 번도 나도 진짜 좋아해.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오늘의 점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어쩌전 이렇게 엄청 많이 한번 저희의 점심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리코타 치즈 샐러드도 시키고 샐러드 하나 더 시켰어요. 이거는 허니 머스터드 치킨 샐러드 그리고 브로콜리 스프, 글램 차우더 스프 그리고 정말 완전 제가 사랑하는 샌드위치인데요. 제가 메뉴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게 이탈리안 샌드위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자주 시켜 먹는 트레디셔널 샌드위치 그리고 이거는 또 트러플. 제가 트러플 덕후인데 트러플 향이 나는 이거는 블랙 앵거스 샌드위치예요. 그럼 함께 먹어볼까요? 맛있죠? 맛있어? 근데 이게 진짜 먹어본 사람만 아는 뭔가 그런 레어템 샌드위치?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게 다이어트 할 때 먹기가 진짜 좋아요. 이게 탄단지 비율이 딱 맞거든요. 우리 신랑도 실제로 이걸로 다이어트해. 8kg 뺐잖아. 8kg 뺐어. 미국에서. 오빠가? 성공사네. 그 샌드위치가 차가운 게 많은데 이거는 빵을 오븐에서 딱 구워가지고 되게 따뜻하다. 그래서 따뜻하구나.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그죠? 숨 쉬고 있지 않아요? 재료가? 입에서 춤추지? 나도 춤이 나와. 떼친거 씨는 만들어주는 맛.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 터지게 먹는 거 아니야? 나 다른 맛도 한번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다 근데. 트러플 먹을 것 같아. 하나. 저는 트러플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싶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트러플 맛. 맛있지? 트러플 맛있어. 트러플 향 너무 좋지 않아? 파인다이닝 맛 나는데? 근데 트러플을 먹으면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 맞아. 이게 트러플이 진짜 비싼 재료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맛이 맛난다. 나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또 시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배달이 돼 이거. 배달시켜 먹고. 난 집에 있을 때 맨날 배달시켜 먹고. 나도. 여러분 갑자기 밤이 되셔 놀라셨죠? 저희들은 샌드위치를 먹고 한숨 잤거든요. 한숨 자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놀라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케이크를 하고 막 편지 읽고 게임도 해보려고 해요. 브라이덜 샤워 2차라고 이제 본격적인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브라이덜 샤워 본격적으로 너무 아줌마 생일이 아니에요? 짜자잔 너무 예쁘죠? 저희가 꾸몄어요. 시작.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정이 결혼 축하합니다. 브라 맞다. 소원 소원 결혼은 무덤이다. 가슴 무덤이 안 되게. 아. 와인을 먹어 따라 볼까요? 저희가 근데 다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만 내는 걸로 기분 내는 느낌으로 해보자. 짠. 현정아 이건 내 편지야. 선물을 못 편지, 샀어. 편지 읽자 그래. 편지 빨리. 나 좀 빨리 내 연습 이거? 난 집 좀 짜볼게. 잠깐만 연기자 뭐, 너 안 읽으면 나. 집. 사랑하는 현정이에게. 벌써부터 억울하다. 몇 안 되는 사회 동갑 친구 현정아. 좋아요. 서바이벌 같은 치열한 사회 세계에서 진짜 찐 친구 만나기 힘들다는데 그 말은 거짓이요. 넌 나에게 찐이야. 찐. 아니라면 아니라면 슬프고. 아니? 미안한데 아니야. 우린 수박 겉핥기라고. 너 친구니? 내가 너의 결혼 선배인 거 알지? 결혼하면 진짜 다 행복한 것 같아. 이건 개뻥이고. 힘들 땐 지금보다 몇 배 더 힘들 거고 행복할 땐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야. 현정이 결혼식에서 얼마나 이쁠까. 내가 엄마 같다. 너희 오빠랑 우리 오빠는 전생에 최소 이순신이야. 그치. 이제 모델 친구가 아니라 같이 아줌마 친구로 즐겁고 재미나게 늙어보자. 놀아줘. 기대된다. 웰컴 투 유부월. 너무 감동이야. 근데 글씨체 너무 안 이쁘지. 그러니까. 이 악필이 천재 악필인 거 알지? 정말 천재다. 이 정도는 진짜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모임 이름 결정했어요. 뭐? 우리는 찐 모임으로 갔어요. 찐이야. 아 저희가 게임을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소개하는 거 할까? 한번 게임 소개해볼까? 이게 뭘 시키면 너무 과하게 성실해지는 스타일. 아 그러면 서지 언니부터 소개해볼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해보고 싶어. 나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아 해봤다 한 번. 거짓말 탐지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유부녀들 기대. 일단 뭐 게임을 하는데 벌칙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대박이야. 이 안경이 대박이야. 어디서 샀어요 그걸? 인터넷 주문했어요. 이 대머리 가발을 가져왔어요. 대머리 가발. 기대가 해보고 싶어. 나왔을지. 아 너무 기대된다. 나는. 5초 준다. 5초 뭐야? 안에 주제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재밌겠다. 주제어가 뭔데? 주제가 되게 많아. 일단 여기를. 아, 카드대로 하는 거구나. 엄청 많다. 그 다음 내 게임은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많이 해봤었죠. 이렇게 넣는 거. 순간이 조금 머리 쓰는 거니까 난 단순한 걸로. 아, 좋아. 그럼 골고루 보자. 편한 데서 해볼까? 응, 침대에서 하겠습니다. 나 그럼 언니가 그럼 시작을 해보자. 아. 뭐 해볼까, 질문? 결혼에 관련된 질문으로 하자. 나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아니요. 이거 왜 이래? 중간처럼 왔어. 언니 결혼 빨리 하고 싶은 거였네. 아니 이거 무서워서 하겠다 이거. 이거 살인도구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이거. 나 해볼까? 무서워. 나 질문해주세요.
지금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 아니요. 결혼했다. 맞아. 설마.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세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왜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야? 너무 놀랍지? 너 이상형 뭔데? 너 내 이상형? 토마디. 거봐, 결혼 안 했네. 토마디? 오빠 사진 살짝 넣어도 돼요? 토마디. 근데 나랑이랑 오빠 사진 넣어도 돼요? 우리 오빠 약간 한국판 토마디인데. 댓글에 저거 찢네. 댓글에 저기게 진짜였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한번 뽑아볼게. 좀 어려운데? 탈락할 것 같은데 어떡해.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 애플. 아니 갑자기 머리가 하얘. 맞아, 갑자기 하면 하얘져. 한국인은 A를 쓸까 애플밖에 몰라. 나 모른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입식 교육이 돼야 이게. 맞아. 카드 게임 세 가지. 하스스톤, 웜카드, 고스도. 오. 제가 아우리가 된 이유가. 아, 맞네.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카드 게임인지는 몰랐어. 너무 어려운데? 과학 시간인데? 물에 녹는 물질. 아, 물려. 물려야지. 아, 맞지, 이거. 소금, 설탕. 와! 밀가루. 어, 됐어. 밀가루 안 녹아? 근데 녹아? 야, 밀가루 잠깐만, 녹으면 반죽이 반죽이잖아. 녹으면 전을 못하니까. 안 녹는 걸로 하자. 그래, 그래, 연락. 언니? 나 왜 이런 거 뽑아? 근데 그런데 못 맞추면 나 진짜 언니 부담비야. 진짜? 모자 종류. 종류. 헌팅캡. 스키 모자. 가장 어려운 헌팅캡이요? 스키캡. 빵모자. 약간 밀짚 모자 이런 거 해야지. 아니 나 끝났어. 나 근데 헌팅캡. 나 근데 무슨 향인 줄 알아? 나이키야. 너는 왜 그래? 훈제 식품. 훈제 요리, 훈제 삼겹살, 훈제 소고기. 훈제 연어. 훈제 계란. 어? 아, 어, 됐어. 맞은 거 같아. 훈제 연어. 훈제 연어. 그래, 그래. 오, 똑똑해, 똑똑해. 10점. 훈제 연어. 우리 다 점수 땄네. 그니까. 20. 이제 못 맞춰야지 내가 좋은 거지. 그치, 그치. 중남미의 도시. 중남미? 브라질? 브라질 중남미야? 어, 맞추면 돼. 어, 이제 말할 수 있는 꼴뚜기를 같이 하자. 아. 뭐야? 어려운 거야? 모자 종류! 헌팅캡! 성캡! 어! 나 이 정도면 운명 아니야? 내가 또 나이, 또 나이키가 나와! 눈물 나! 나 또 나이키가 났다고. 머리도 묶었겠다. 그냥 써? 응. 원래 이거 망 쓰고 써야 되는데. 수준이가 제대로 해달래요. 가발만 하고 검은 머리 안 보이게 해주세요. 벌칙은 제대로 합시다. 어머, 예쁘다. 괜찮아? 이마가 참 예쁘네. 잘 써야 돼. 잘 모바일 게임 캐릭터 같아요. 다행이다. 다 다르지. 귀여워, 귀여워. 이래도 나랑 친구 해주는 거야? 해줄게. 2m 멀리서 걸어. 우리 머리 빠지지 말자. 탈모는 어렸을 때부터 관리해주세요. 제대로 이거 이마에 맞춰주세요, 여기 주름. 네, 주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본 것 같아요. 봐봐.
해적 통아저씨 그레임. 우리 중에 똥손은 누구인가? 설마 첫 번째인데. 그렇지? 와, 와. 떨린다. 그렇지. 오. 뭔가 얘한테 맞을 것 같아. 그치. 오. 나야. 오. 아! 제대로 가발방을 써주시고요. 가발방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한번 써보시죠. 아, 똥손은 나였어. 오, 되게. 뭐 하나 발명하지 못했네요. 나는 그냥 한번 써보고 싶어, 자꾸. 나 걸려보고 싶어. 이번에 걸리면 돼. 어, 나 좀 걸려보자. 부터야? 나. 아, 나부터 해볼까? 응.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이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즐거웠어요. 맙소사. 어, 맙소사 딱 좋네. 너무 즐거웠고 우리 친구들 유튜브도 이제 제대로 시작할 거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현정이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해요.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